얘기. 이 영상의 트러플은 트러플 연구소에서 제품을 협찬받았습니다. 이제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거에 다 트러플이 들어가 있어요. 이제 버거 번에도 안에 트러플을 넣어서 만든 버거 번이고요. 그리고 패티도 트러플 버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패티 반죽을 같이 한 다음에 안에 이제 트러플 향미가 이렇게 잘 간직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. 그리고 트러플 아이올까지,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망의 트러플 슬라이서로 트러플 갈아서 완성을 시켜보겠습니다. 장난 아니겠네. 저도 평생 다시는 먹어볼 수 없는 버거가 나올 것 같아요. 이거는 몇 도에서 몇 분 정도 구워요? 이거는 170도에서 수분율은 70%, 그리고 이제 한 이게 도가 70g 정도인데 네. 한 20분 정도 구워줍니다. 위에 깨줘. 플랭크 부위에요. 품종은 호주산 와규고요. 그래서 버거 패티로 쓰기에는 되게 상당히 고급 부위죠. 그쵸. 네. 트러플 버터를 만들 건데요. 거의 뭐 하나를 다 갈아 넣었습니다. 네, 하나를 거의 다 갈아. 오 마이 갓. 와우. 번이 크니까 네. 패티도 커야겠죠? 무려 250g의 패티를 만들 거예요. 저도 버거를 꽤 많이 만들어 봤지만 250g짜리 패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저도 이게 와 장난이다. 아 이건 굽기도 빡시겠다. 빵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 안에 트러플 다 박힌 게 보인다. 트러플 박힌 거 보이나요? 꽤 갈아 넣긴 했는데 막 엄청 대단한 막 향이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. 지금은 뭐만 드시는 건가요? 지금은 트러플로 버거에 들어가는 아이올리를, 그러니까 마요네즈를 네. 트러플 마요네즈를 만들 거예요.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트러플 향이 강하게 나겠죠. 노른자랑 디종 머스타드 들어가고 휘 저어주면서 이렇게 화이트 와인으로 만든 비네거예요. 네. 그 다음에 토마토 올리브. 마요네즈처럼 됐죠? 여기에 이제 간을 해줄 거예요. 마늘을 조금 넣고 평범한 마요네즈인데 맛도 그렇게 막 특별할 게 없어요. 맛있네요. 여기에 트러플을 갈아 넣어서 정말 말 그대로 트러플 마요네즈를 트러플이 듬뿍 들어간 트러플 아이올. 와 죽었다. 강한가요? 와 완전 맛있어요. 와 이걸로 햄버거 만들면은 맛없을 수가 없다. 와 진짜 맛있네. 저 진짜 이렇게 처음 만들어봐요. 와 진짜 맛있어. 와 대박. 진짜 맛있다. 장난 아니죠. 기똥차입니다. 패티를 구워볼 건데 버터 때문에 땡땡하게 각이 잡히는 모습. 후추만 살짝. 여기서 기름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오일을 살짝 안 둘러도 되는데 오일을 조심스럽게 이게
200g이야. 250g이라서 묵직하네요. 밑에도 맛있게 구워졌을 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 살포시 옮겨서 250g이기 때문에 안에는 되게 차가울 거란 말이에요. 오븐에서 한 1분 정도만 더 익힐게요. 패티를 굽고 나오는 기름들, 이게 다 트러플 쿠터랑 이제 소 기름이거든요. 이게 진짜 찐 풍미가 있는 곳인데 또 이제 번을 여기다 묻혀서 크리스피하게 구워줄게요. 지금 보면 오일이 없죠? 다 번이 하고 오일을 먹은 건데 이렇게 바삭바삭한 트러플 버터를 먹으면 트러플 번이 됐습니다. 버거에 들어갈 그래도 토마토가 빠지면 안 되겠죠? 구워졌습니다. 항상 중요한 게 안에 온도를 체크를 해야 돼요. 이제 한 1, 2분 더 있으면은 열이, 그러니까 상온에 두어도 오븐 밖에 빼놔도 열이 많이 오를 거예요. 아이올리죠. 평소 같으면 좀만 올리는데 참 좋은 아이올리니까 듬뿍 올려야지. 이건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리 만들어놨어요. 캐러멜라이즈 오니언인데 양상추를 먼저 올려주세요. 토마토를 먼저 올리면은 이 토마토의 즙이 다 빵에 스며들어서 바삭하게 구운 의미가 없거든요. 패티까지 미쳤다. 패티까지 넣고 저녁까지 배 안 고프게. 와 미쳤다. 우후! 완전 플렉스다. 대박. 와 미쳤다. 미쳤습니다. 미쳤습니다. 이 정도면은 트러플 맛 버거 먹을 거예요. 트러플 맛 버거. 진정 트러플 버거. 와. 아 제가 장담하건데 이거는 평생 다시 먹어볼 수 없는 버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무시하다 진짜. 아 우리 제가 아까 판매가 7-8만원 예상했는데 이 정도면은 택도 없을 것 같아. 택도 없어. 와 아까 우리 카페도 사놓고 오 이렇게 와 완성이 됐습니다. 오 너무 커서 이게 무게가 궁금해졌어요. 무게를 한번 무려 440g의 버거. 440g 버거입니다. 이거 먹으면은 하루 종일 운동해야 돼. 아, 네, 그럼요. 트러플이 층이 생겼어요. 트러플 층 보이시나요 지금? 와 트러플 트러플로 층을 만들었습니다. 미쳤다. 와 끝내줍니다. 와 빨리 먹어야겠다. 그러니까 버거를 여기 트러플 층이 보이죠? 트러플 층. 네? 트러플로 층을 냈습니다. 네. 같이 드시죠. 와 육즙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? 와 육즙으로 손도 씻을 수 있습니다. 이 정도면 갑니다. 나빵 바삭해. 와 끝내줍니다. 이렇게 씹는 식감은 제가 처음 살면서 처음 느꼈어요. 트러플의 씹다니 트러플이 야채 같아요. 야채처럼 느껴지기는 진짜 처음이에요. 진짜 양파 채 썬 거 씹는 느낌이. 와 좀 부드러운 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.
진짜 너무 맛있는 거는 그냥 맛있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아 너무 맛있어요. 육즙이랑 특히 이거 트러플 아이올리 소스 이게 완전 킥입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아마 평생에 다시는 먹을 기회가 있을까 싶네요. 그러니까 트러플 번에 트러플로 만든 마요네즈에 트러플 패티에 트러플을 위해 아주 한 진짜 무게는 안 쟀는데 한 30g? 20g은 올리지 않았을까요? 그것만 해도 판매가 한 8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네. 택도 없고 한 12만원? 13만원? 이게 제가 총 트러플 받은 양이 한 150g 정도 되거든요. 거의 다 썼으니까 채소 못해도 버거 만드는데 트러플이 한 100g은 들어갔다는 거예요. 자 그럼 오늘은 또 우리 성진 셰프랑 같이 트러플 버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와 진짜 너무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재밌고 신박했습니다. 어떠셨어요? 그게 문춘님이 한 2주 전에 이렇게 트러플 관련해서 컨텐츠를 하자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상상 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버거를 그냥 오늘 진짜 소상시장을 하면서 만들어봤고요. 아마 평생 다시 만들어볼 수 있을까 싶은데 상상 속의 버거인데 그게 맛은 상상 이상이었어요.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이렇게 이제 오늘로 이렇게 문춘님이랑 세 번째로 영상을 찍는 건데 찍을수록 또 이제 편해지고 서로 이제 얘기도 많이 하면서 또 같이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뭐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안녕. 감사합니다.